아주 우직하게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결실이 들었어요. 귀인 도움을 받고 이 양반이 뭐 전생에 나라를 지켰나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고. 아, 좋네요. 이번에는 소띠예요. 아, 소띠. 소띠의 해에 소띠 선생님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은 소띠 전체적인 운세가 어떤지. 소띠들이 올해 금년에 오년에는 좀 나쁜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올해는 바쁜 한 해야. 올해는 엄청 바쁜 한 해야. 결실도 있고 올해는 또 귀인도 만나야 되는 행운년이고 올해 또 운 자체도 있어요. 운도 있어요? 예, 운이 있어서 이런 양반들은 운을 좀 받아서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참 좋을 듯한 운이거든요. 네. 올해는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보다도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뭔가의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돼. 귀인의 도움. 그리고 좀 우직한 성격들이 있어서 가벼운 성격은 아니거든. 우직한 그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믿음을 가져.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올해 큰 비전이 있어요. 좀 나이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처음 이제 25세 되는 우리 소띠분들. 25세 소띠분들의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이제 길을 많이 닦아야 되는 이런 운세고 우리 이런 양반들은 술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주 유흥가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이런 운세가 되겠고요. 어른들 말을 좀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따라주는 게 올해는 아주 최고의 해운년이죠. 그 다음이 이제 37세 소띠분들인데 37세면은 뭔가 되게 조금 이것저것 많이 해봤을 나이고 그 사주들은 이제는 조금 뭐를 알아요. 이제는 조금 귀가 열리고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모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주. 그래서 올해 참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생일이 매돌이냐에 따라서 늦게 나가고도 빨리 나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올해 37세 같으면 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는 귀인도 낫다. 귀인이죠. 귀인 도움을 받고 이 양반이 뭐 전생에 나라를 지켰나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네. 아, 좋네요. 그 다음이 이제 49세 되는 우리 소띠분들인데 49세면은 가장 중요한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아주 우직하게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결실이 들었어요. 작년은 좀 작년은 별로 안 좋고 올부터는 이제 결실을 이제 걷어들여. 걷어들이고 이 성격들이 뭐 이렇게 옆으로 세고 뭐 이런 성격들이 못돼. 이 양반들이 다 외골수에 외골수. 한 길을 알면 하나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골수 인생들이야. 이래서 결실을 그만큼 내가 노력한 게 있으면 이제 걷어들이는 추세입니다. 아, 좋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61세 소띠분들인데 61세면은 이제 말년을 좀 접어드는 나이겠죠? 이제 말년이죠. 네. 말년에 오래 들었는데 이 양반들은 편안해요. 이제 편안한데 그래도 움직여야 먹고 살아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움직이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 자식 덕은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식 덕은 있죠. 자식 덕은 있어요. 네. 아, 자식 덕은 있는데 네. 61세 괜찮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올해 61 한갑이 돌아오는데 하여튼 이 양반들은 생일을 해먹지 말고 넘어가야 돼. 생일에 먹으면 다치는 수가 있고 조상에서 많이 돌보는 자손들이야. 그래서 조상 덕으로 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